미국은 오늘이라도 한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데 왜 건국 후 80년 동안 미국이 통일을 안 시키는가, 이 질문에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지도자들하고 하원 상원의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승만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식도 이승만 씨로 합니다.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첫 말을 이렇게 합니다. 왜 미국이 작년 처음 이렇게 합니다. 그럼 깜짝 놀라요. 뭘 적어놓치냐고. 당신들이 한국을 통일 안 시키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통일 안 시키냐. 봐라. 해방 후에 미국은 언제든지 통일시킬 수 있었어. 근데 당신들이 거짓말한 거야. 그 이유는 한국을 통일시켜 놓으면 미국의 걱정이 뭐냐면 중국으로 간다는 거야. 한국을 통일시 이겁니다. 이거. 이건데 국제정치학자들, 수없는 군사 전문가들이 이 본질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맞짱을 못 떠요. 그냥 가서 빌 줄만 알죠. 미국 사람들한테. 나는 목사니까 빌 필요도 없고 당신들이 왜 사기쳐. 그래서 내 인정한다. 한국을 통일시켜놓으면 중국으로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글을 받았어야 돼. 글. 다시 말해서 한자 한자.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영국한테는 꼼짝 못하지. 왜? 영어, 영어, 영어. 글을 공유하니까. 두 번째는 종교다. 유교와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속에는 중국 피가 흐르고 있어.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석과 구정이다. 문화죠, 문화. 추석 구정되면 이건 벌써 중국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화권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얘기요. 지금은 우리 한자 안 써. 지금은 다 영어 써, 영어 써. 그 모르냐?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종교를 봤다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와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니들이 심어놓은 기독교가 1200만이야, 1200만. 천주교까지 합치면 2000만이야. 통일시켜봐. 중국으로 가라고 뜸이라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못 가. 그걸 모른다, 당신들? 그 다음에 추석 구정, 우리나라 이제 힘 받았어. 전부 다 문화. 봐라. BTS 아니야, BTS. 안다고. 그 BTS가 누가 키우냐고. 미국 니들이 키운 거야, 니들이. 그래서 이제는 통일을 시켜도 봐. 가라고 중국 뜸이라도 못 간다는 거야, 못 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뭐 북한 뭐 미사일이 어쩌고 뭐 김정은을 괴수하지 말고 빨리 통일시켜. 통일시키는 것은 뭘 보고 하느냐. 다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송유관 세 달만 끊어줘. 세 달만 끊어주면 미사일이고 핵무기고 북한 정권이고 바로 끝나는 문제를. 아니 그 송영화를 안 끊으면서 뭐 계속 무슨 뭐 북한의 핵무기가 어쩌고 미사일이 어쩌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 세 달만 송영화 딱 끊어주면 북한은 두 손 들게 돼 있어. 그걸 안 해주면서 뭐 한반도를 뭐 북한으로부터 지켜준다, 뭐 미군 부대 여기 와서 한국을 지켜준다. 솔직히 미군 부대 한국에 있는 거 우리를 위할 수도 있어. 니들이 중국 막으려고 했잖아. 중국 막으려고. 그래, 더 이상 사기치지 말고, 세 달을 끊어줘. 이것이 내가 작년 10월 달에 미국 가서 그들의 지도자를 붙잡고 승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 현장 분하고 보시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여기서 연사님들이 얘기한 거 다 들으셨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와서 하는 노래 말은 다 100번 지난 한 건데, 그, 또, 현실을 하고는 좀 부족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저 한 놈만 죽이면 예. 다 끝날 얘긴데 이 많은 연사들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이거 말할 필요 없거든요. 저놈 한 놈만 핀셋으로 탁 찍어가지고 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이상 좋은 그 전략가 전술은 없습니다. 자. 그걸 떠나서 북한 군옷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은을 죽여달라고 딱 죽여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예.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 것처럼 예.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송유관 있죠. 예. 지금도 흘러들어가고 예. 있죠. 이쪽은 박사는 혹시 계시나요? 가셨나요? 그 하루에 몇 배를 갔다 그랬죠? 이쪽 박사는 알고 계시는데 자 중국으로 가는 그 송유관이요. 예. 사실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거든요. 예.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수출을 해도 안 되고 기름도 줘도 안 되고 하는데 중국의 영웅새끼들이 계속 그걸 거부하면서 송유관의 기름을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주장이 세 달만 끓으면 난 북한 끝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분 맞는 말이고 거기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신뢰를 줄게요. 예. 북한이 이제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유엔 제재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송유관도 끊으라 중국의 그 압력을 높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중국이 그때 당시 중국의 국제적 권위가 있고 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좀 제재 압력을 높였어요. 어느 정도로 높였는가 하면 북한의 전투기유 거의 공급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창 드러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 송유관 그것도 거의 맞다시피 해서 그 이제 완전 막으면 그 송유관이 굳어지니까 내부가 맥히니까 그래서 쓰던 물들도 쫙쫙쫙쫙 쫓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미친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이제 보유행 길은 다 떨어졌어요. 비행기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걸 교섭하라는 길에서 제가 이제 막후 공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중국만 저 제재에 100%로 가담하면 총 한 번 안 쏘고 그 북한은 무너지지요. 근데 중국이 지금 동북아 정세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북한과의 정치 지형학적 전략 관계로부터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비밀로 흘러내보내는 그 송유관을 예. 끊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촌에 미국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불사하는 예. 너희들 앞으로 무역 안 해. 이 정도의 각오만 딱 서버리면 바로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미국이 그걸 안 했단 말이지. 예. 왜 안 하느냐? 통일시켜놓으면 옳지 않다. 예. 중국을 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 대답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천만 명 조직이 빨리 필요하고. 왜 천만 명 서명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천만 조직을 하여 딱 때리면요. 이제 제일 먼저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한국은 이제 아무리 통일시켜도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미국한테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만 조직이 필요한 거니까, 전 우리 우파 공무들이 나서서 빠른 시일 안에, 이번에 저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래서 전 부활절을, 강원 광장에서부터 한강 철교까지, 부활절 날 전체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뛰어나와서 부활절을 통하여 천만 조직을 완성하려고 지금 김상환 목사님과 어른들하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조직을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도 자유통일로 가는 그리고 정호원 목사님이 세운 목표가 분명하고 그게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 독일이 통일되고 난 뒤에 완전히 그 통일 비용 때문에 엄청 힘들었고
각 그 저 공산주의 국가하고 통일됐던 곳 전부 다 얘는 총춘학적 비용되면 쩔쩔 매는데 목사님이 굳이 자유통일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좌파 애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주사파 애들은 통일관에 대해서도 완전히 사기를 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파 쪽에 대학 교수들까지도 헛소리예요. 지금 독일을 경우에 봤을 때 우리가 통일하면 통일 비용이 2,000조가 필요하다. 2,000조. 그 전부 사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독일식으로 통일하면 안 돼요. 일단 우리는 통일할 때 일국가 이 체제를 10년을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북한이 외국에 가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새마을 운동하고 고속도로 공항 철도 그래 개성공단 같은 걸 10개 이상 만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급 보증만 해줍니다. 지급 보증만. 북한이 안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는다. 요거 하나만 하면 통일비용 빵입니다. 빵 제로입니다. 제로고 그리고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건 제가 아이비리그 교수들을 봐왔던 논문이라든지 이충훈 박사님 모든 전체를 다 확인한 겁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의 기술과 자원과 북한에 있는 노동력과 북한에 있는 광산, 희토류 같은 거 이런 것이 합쳐져 버리면 1년에 좌파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합쳐지면 1년에 경제성장이 14%입니다. 14%. 14%를 30년 성장한다고요. 14% 30년. 우파학자들은 뭐라느냐. 25%. 1년에 25%를 30년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돼서 남한의 기술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과 북한의 광산 것이 붙어버리면 아이비리그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를 전부 다 새로 써야 된다. 왜? 그런 사례가 인류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기를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기자회견할 때 해놓고도 본인이요 몰랐어요. 그걸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된지 압니까? 외부적인 조건을 맞춰 뭐 촛불 시위 뭐 등등 많았지만은 중요한 걸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가 왜 탄핵됐느냐. 연금개혁했습니다. 연금개혁. 잘 들어보세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군인, 뭐 교사 각 연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30년, 40년 국가를 위해서 적은 월급에 산 이유는 여기다 군대 출신들 많이 다 계시는데 장성도 계시는데 오직 내가 은퇴한 뒤에 나머지 죽을 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살라고 참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박근혜가 딱 나오더니 연금을 개혁했다. 연금을. 그래서 내가 법무부 장관 하신 분 검사장 하신 분한테 물어봤어. 지금 연금 얼마 타냐니까 480만 원 탄대요. 내가 실제로 다 여론조사 했다니까요. 그러면 연금을 개혁하면 얼마 탑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덜 탄대. 380만 원 줄었는데. 그러면 찬성이요 반대로 된다. 목사님! 아 내가 100만 원 덜 타도 나라가 살아야지. 나는 100만 원 덜 타도 연금 개혁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원체 신앙이 좋아서 그랬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480만 원 타는 걸 380만 원 준다 하면 여기에 찬성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그걸 밀어붙였단 말이야. 김무성한테 안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겼느냐. 촛불 시위를 나올 때 교총이라고 하십니까? 정교조 반대단체. 정교조는 몇 명 안 돼요. 2만 8천 명밖에 안 돼요. 교총은 50만 명이에요. 그 우회 단체인 교총이 촛불 시위를 나간 지금 봐요. 이계성 교장선생님 지금 고개부터 떠하시잖아요. 교장선생님. 이계성 교장선생님. 네. 좀 미안하지만 사람들하고 가겠습니다. 이계성 교장선생님 일생 동안 교직에 계셨는데 지금 연금 얼마 타십니까?
3년 타죠. 그 박근혜 씨가 계약하면 거기서 100만원 빼버리면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한테 100만원 덜 주고 200만원 줘도 연금계약 해야 됩니까? 그렇지. 우리 선생님은 뭐 최우짜리가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은요, 천명에 하나에 천명에 하나. 300만원 주는 걸 2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해봐요. 다 받아. 그래서 교총이 이계석 교장선 같은 이런 특구가 촛불 시위를 나갔어요, 같이. 이것이 박근혜가 죽은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이 말을 왜 꺼내느냐 하면, 그래서 박근혜가 정치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도사지만 박근혜는 정치 모르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일생을 살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지만 박근혜는 정치 모르는 사람이에요.